꽃게 접다. 이야, 바깥으로 끌고 나가자. 우와, 야, 넌 숨어봤자 바위 밑이야. 히차. 박하지. 우후. 솔랑 보라돌이 박하지. 피구멍인가? 피조개? 우와. 우와. 대박. 이렇게 위에만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습니다. 키조개. 자, 꽃게. 자, 왔다. 꽃게. 우후. 꽃게. 우하. 안녕하세요. 고독한 허당입니다. 오늘 또 바다에 왔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뜰채가 먼저 보이죠? 요즘에 핫하다는 그 꽃게. 저도 과연 볼 수 있을지 한번 이 오늘은 이 그물망을 가져왔습니다. 이걸로 과연 잡을 수 있을지. 그리고 랜턴. 혹시 몰라서 아거치깨. 그리고 조가망망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오늘은 계속 그 꽃게가 아주 그냥 영상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옵니다. 근데 좀 약간 늦은 감이 있어요. 오늘은 1시간 지금 전에 왔고요. 1시간 조금 한 10분 전. 간주 시간이 8시 23분 정도 되고요. 물높이는 한 40 정도 됩니다. 뭐 파고랑 풍속은 딴 때에 비해서 좋은 편이고요. 물색은 과연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잡고 계신 분이 있어서 얼마나 잡을지도 모르겠고요. 하지만 오랜만에 바다의 스트레스 풀고 힐링하러 왔습니다. 오늘도 한번 열심히 잡아볼게요. 자, 가자. 채야. 이건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야. 자, 이곳은 동죽이 아주 널렸어요. 동죽이 아주 널린 곳인데 뭐 입을 벌리고도 있고 안 벌리고도 있고, 겨울철에는 맛조개가 바깥으로 나와 있기도 하고, 하섬에서 그 걷는 양에 비하면 물 빠진 길을 한 두 배 정도는 더 걸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 3km 정도를 이 길을 걸어야 되고, 물골이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한 지역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겨울철에는 이제 물이 들어오는 게 물골이 좀 위험해요. 여름하고는 다르게 물골이 좀 지형이 바뀌거든요. 그리고 뻘이 또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바다는 항상 낮에 탐사를 하고 들어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곳은 이렇게 보시면 하얀 것이 이렇게 많이 보이죠. 하얀 거, 이게 다 동죽입니다. 여기는 완전 동죽 포인트예요. 동죽 포인트. 그러니까 초보분들도 이렇게 좀 안전하게 만약에 오시면 동죽은 원없이 캘 수가 있어요. 예. 지금 시즌이 또 동죽이 맛있을 때예요. 동죽은 4월에서 한 10월달까지가 제철이거든요. 자, 골뱅이. 자, 이건 못 먹죠. 패스. 자, 오늘 대상 꽃게가 안 보이면 이따가 이 쇠망 쪽으로 해서 한번, 이게 그 경운기 다니는 길이기도 하고요. 예전에는 이 양식장 표시하는 부분이었는데 이쪽 부분 그 쇠망 밑을 봐서 소라가 있는지 한번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꽃게가 있는지 없는지, 없으면 바가지라도 또 잡아야겠죠? 예, 꽝은 없어요. 동죽밭을 통과하고 물골을 하나 지나면 이렇게 바지락밭이 또 나옵니다. 근데 요즘 바지락은 씨알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바지락은 찬바람 불면 좀 살이 실해지더라고요. 오늘은 바지락 캘 것을 안 가져왔으니까 패스. 자, 또 갑시다. 자, 소라 있을까? 이차 소라 꽝. 그럼 그렇지. 오늘 바람도 안 불고 가둬진 물인데 사시랭이만 좀 보이고 꽃게가 보이지 않네요. 아, 가둬진 물인데 이렇게 탁해. 아이고 참, 어떻게 잡는다는 건지 진짜. 우와우, 박하지 있지요. 박하지 솔랑. 자, 보호색을 띄워가지고 찍기가 안 보이죠 아예. 자, 꽃게 접다. 이야, 바깥으로 끌고 나가자. 우와, 꽃게 있지요. 꽃게 솔랑. 이야, 싸나운데. 야, 금지치장 간신히 넘었어. 와, 바위 밑에 있는 대빵큰 박하지. 얘는 애기, 얘는 큰 거. 박하지. 그쵸! 으야! 싸우자는 거지! 야, 보라돌이! 어디가? 야, 넌 숨어봤자 바위 밑이야. 히차! 박하지, 우후!
솔랑 보라돌이 바가지 있지요. 와, 이거 라면에다 넣으면 대박 맛있죠. 보라돌이. 와, 보라돌이 바가지 또 있죠. 보라돌이 바가지 잡았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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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힘이 어마어마한데. 이건 꽃게 나오라는 꽃게는 안 나오고. 우와, 꽝 대신 닭이냐. 꽝 대신 닭 보라돌이 바가지. 우후 우. 어, 이 작은 녀석이 개거품을 물고 있네. 야, 야, 바가지, 야, 우우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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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팔이야? 어, 외팔이구나. 야, 이렇게 바가지가 이렇게 동그랗게 구멍을 파가지고 이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넌 자라, 애기니까. 넌 나중에 보자. 발 하나 생겨서 튼실해지면 나중에 만나. 자, 자라, 자라. 저 바다만 나오면 왜 이렇게 시간이 잘 가는지 모르겠어요. 조금만 나와도, 잠깐만 걸어도 한 시간이 그냥 훌쩍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뭐 잡은 것도 없는데 이렇게 아직 꽃게 하나만 보고 바가지만 봤는데, 응?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응? 여기는 뭐 소라도 안 보이고. 아이고 참. 어? 응? 소라. 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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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까? 있죠. 꽝이지 뭐. 소라 꽝 이런. 자, 또 보이는 소라 껍데기. 연속 꽝일까? 아하, 또 꽝. 소라는 꽝. 와우, 여기는 김장용 새우가 되게 많이 보이네요. 김장용 새우. 김장용 새우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새우망을 여기다 놔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김장철이 돌아오죠? 김장철 새우는 못 잡아요, 오늘. 우와. 어? 피꼬망인가? 피죽에? 우와. 우와. 대박. 피조개. 솔랑. 있지요. 별별 것이 나오긴 한데, 많은 양이 나오진 않습니다. 용왕님, 조금만 더 힘을 실어주십시오. 와, 또, 애기 키조개가 있네. 자, 여러분 보세요. 키조개. 자, 으차. 키조개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요렇게 위에만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습니다. 키조개. 안 뽑지요? 넌 애기니까. 우리 다음에 만나자. 누가 건져갈까? 바이트맨 이렇게 다니니까 어떻게 꽃게를 잡냐고. 자, 꽃게, 우와! 자, 맞다. 꽃게, 우후! 꽃게, 우하! 살려라, 날 살려라, 꽃게, 우허! 우와, 사이즈 괜찮은데? 꽃게 있지요? 꽃게, 솔랑! 눈이 왼쪽과 오른쪽이 완전 달라서 왼쪽을 보는 데는 상당히 어렵네요. 이 병증이 그 중심장액 백낙망막 병증이라고 하는데 참 이거 불편하네. 남자들한테 이게 호발을 많이 한대요. 남자분들 커피 너무 많이 마시지 마시고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시고, 예,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물속에서 내 발을 물었던 이 바가지 녀석 잡으러 끝까지 추격했습니다. 야, 물속에서 감히 허당이 발을 밟아? 발을 물어? 이 보라돌이. 우후, 보라돌이 왼팔인데 엄청 힘이 셉니다. 보라돌이 바가지 있지요. 바가지 솔랑. 아니, 이런 꽝 대신 닭이라고. 이게 뭐야, 오늘 바가지만 몽땅 잡잖아. 으아, 작은 소라. 소라 있을까? 역시 소라는 꽝. 오늘은 완전 소라는 꽝이잖아. 이런 된장 고추장. 이 사이사이가 막 바가지가 오늘은 겁나게 뭐가 있는데. 오, 우와 바가지. 야, 이 바위 사이에 있다니. 우후, 바가지 내 라면용. 우후, 바가지 있지요. 바가지 솔랑. 자, 이제 간조시간 다 지나가지고 나가면서 한번 조금 더 뭐 나온 거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와, 나가는 길에 백생업. 우후, 하나 있지요. 백생업 솔랑. 나갈 때는 꼭 항상 그냥 걸어서 나가야 되는데, 아니 꼭 빨리 나가야 되는데 꼭 바닥을 쳐다보게 된단 말이에요. 희한하죠? 아, 요즘은 반백살인데 과연 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또 잘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 또 이렇게 많이 가는 그런 때네요.
아, 젊을 때는 그런 거 생각 없이 그냥, 아, 그냥, 뭐랄까, 자신감 하나만으로 막 일하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진짜 그런 부분에서 생각이 참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민폐가 되는 건 아닌지, 과연 내가 이 일을 잘하고 있는 건지, 또, 뭐, 앞으로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거일지, 참 어렵습니다, 세상이. 하여튼, 오늘 또, 퇴소하면서 열심히 한번 걸어볼게요. 자, 오늘의 최종 조각입니다. 오늘은 바가지 한 20마리 정도, 그 다음에 꽃게 2마리, 그 다음에 소라 한 2개, 그 다음에 피꼬마 큰 거 하나 잡았죠? 자, 오늘도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먹방 있을까요? 과연? 자, 꽃게는 이 입쪽 있는 데를 젓가락으로 이렇게 찔러서 피를 빼면 됩니다. 살아있는 걸 이렇게 하려니까, 이렇게 쑤셔서 피를 빼면 됩니다. 이렇게. 물이 빠지죠? 이렇게. 이렇게 물이 빠지면 되는 겁니다. 너무 잔인해. 자, 이렇게 피를 다 거꾸로 뒤집어서 뺀 상태에서 이 배딱지 부분을 이렇게 가위로 잘라내도 되고요. 이렇게 손으로 잘라내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라낸 상태에서 조금 물로 헹궈서 씻어내고, 그 다음에 라면에다 집어넣을게요. 자, 오늘의 요리 재료. 오늘은 꽃게 바가지 라면을 끓여볼게요. 라면을 2개 끓일 거니까 물은 한 2개 정도 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그 라면 하나에 550ml 넣는데 이 물이 500ml거든요. 가볼까요? 와, 살 수율이 아주 완전히 100% 꽉 차진 않았는데, 와, 그래도 맛있겠죠? 자, 더듬기 전에 빨리 잡으러 가세요. 와, 좀 전까지만 해도 발딱발딱 살아 움직이는 녀석들을 바로 라면이었더니 살이 진짜 달고 입에 살살 녹습니다. 와, 대박. 자, 이거는 꽃게가 아니고 박하지. 맛있겠죠? 한번에 쭉 빨아 먹어볼게요.